산타 TV. 짠. 산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은 친한 동생들하고 같이 친한 예쁜 동생들이라고 해주세요. 친한 예쁜 동생들하고 같이 남양주에 있는 천마산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정도 온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천마산은 완전 처음 와보는 산입니다. 오늘 이쁜 친한 동생들이랑 같이 천마산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찾아서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오늘 날씨가 등산하기 참 좋은 날씨예요. 약간 그 콜라포 녹인 맛이야. 아 진짜 그 녹인 맛이야. 무서워. 이런 거 하나. 힘드신가요? 네. 추울 것 같아요. 등산은 언제 해보고 안 해보셨죠?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옛날인데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리고 천마산이 옛날에 임꺽정 아시죠? 임꺽정. 임꺽정이 본거지로 두고 있었던 산이랍니다. 여기 살았대요. 임꺽정이 남양주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산세가 멋있고 험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살았다고. 대박. 야! 나 집에 갈게. 잠깐. 와 여기 산악인 노하연씨 나오셨어. 계단. 와 여기 천마산 굉장히 특이합니다. 산책길 같이 올라오다가 지금 바로 깔딱고개가 시작됐습니다. 앞에 계신 분은 굉장히 잘 올라가네요. 이분은 집에 가고 싶다. 이미 마음은 집에 가있어요. 아까 그 아스팔트 길 끝나고 계속 깔딱고개인 것 같아요. 정상까지 깔딱이에요. 친구 굉장히 오랜만에 등산하는 거라는데 오늘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엄마 저 잃었다. 내려가서 못 먹을 것 같아. 정상을 가봐야 돼. 사진을 보셨나요? 정상이 진짜 멋있어. 방금 지쳐. 지금부터 임꺽정 바위 정상 능선까지 깔딱고개인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깔딱고개? 깔딱고개 준비됐죠. 지금 이 앞에 경사 엄청 심할 것 같은데. 지금 엄청나게 깔딱고개로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정상 능선 바로 아래 진짜 깔딱고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이요? 정상이 거의 다 와가는데 올라가서 좀 멋진 경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하실까요? 화이팅! 화이팅! 와 근데 멋있다.
와우, 엄청나. 거의 다 왔습니다. 계속해서 천마산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와, 이 바위 멋있다. 아, 이게 임꺽정 바위인가? 어, 임꺽정 바위. 아, 맞네. 왜 이게 임꺽정 바위죠? 은석 씨? 어, 내가 찾아본 바로는 네. 진짜 임꺽정이 여기 살았었대. 그래서 임꺽정 바위야? 어. 근데 약간 생긴 거 보니까 좀 이렇게 뭔가 어,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좀 멋있게 생겨서 거칠게 생겼네, 바위가. 여기가 본거지 어때? 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어. 와, 진짜 멋있다, 여기. 우와, 대박. 사람 인자로 되어 있으며, 해발 700m 꼭대기에. 나 안 가운데 들어가. 됐어? 카메라 진짜 안 당긴다. 안 담겨. 이, 이게 당겨, 이게. 안 담겨. 멋있죠? 야, 어이, 뭐. 어디, 이거 뭐, 달력에 나올 것 같은데? 어, 빨간 거. 된 거? 응. 정상 올라오면 지금 하늘이 여기가 지금 계단이 정말 많은 구간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좀 부담스럽고요. 야, 너무 가까이 사지면서. 오빠 근데 좀 구도가 나 이상한데. 카메라가 여기 있는 거야. 이거 그냥 화면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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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만 올라가면 정상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와. 아닙니다. 오! 오! 대박! 여기가 전망대예요, 여러분. 와, 좋다! 대박이야, 대박! 네, 사람들이 얘기해서 여기 멋있다. 와, 대박이야, 어떡해? 와, 나 진짜 소름 돋았어. 아, 여기는 전망대고 정상이 좀 더 올라가야 돼.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여기 대박인데? 아니, 이 뿌연 게 더 멋있어. 아니, 뷰가 여기가 지금 다른 사람이랑 다른 게 오. 서울사는 시내 같은 거이거든. 나도 이런 풍경 처음 봐. 와, 나도. 와. 아, 저기 산타님 아주 감동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보길 잘했죠? 정상에 뷰 진짜 짱이에요. 아, 진짜. 짠, 여러분 방금 그 전망대 지나고 정상까지 270m 정도 더 갑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빠, 나 밥맛 돌아왔어. 아, 진짜? 네. 밥맛이 돌아왔어? 네, 돌아왔습니다. 다행이다.
밥맛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배가 고파졌어요. 백숙 먹고 싶어. 백숙 먹을까? 백숙도 있어? 파전도 먹고 싶어요. 아, 근데 이게 등산하고는 백숙의 파전이거든. 완전 돌아왔네. 그러니까 보리, 열무 보리 비빔밥도 먹고 싶다. 산에는 없어요. 산에는 없죠? 저 밑에 내려가야 돼. 그쵸, 그쵸. 200m 남았어요, 정상? 네. 아니요, 2000m 남았어요. 아니에요. 하나 줘도 네 개인데. 조심하세요. 다 왔다, 다 갑니다. 이 위에가 정상이에요. 조심, 조심. 있네. 아, 여기 길이 있었네. 짠.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친한 동생들과 함께 남양주에 있는 천마산에 올랐습니다. 천마산은 오르는 코스가 처음에 깔딱거리가 엄청 심하긴 한데 정상에 올랐을 때 경치가 너무 멋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천마산 강추입니다. 강추? 네. 이제 완전 오늘 날씨도 보니까 엄청 시원하고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등산의 계절이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주말에 시간 되실 때 산으로 놀러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등산하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산타TV 시그니처 질문. 네. 하연님에게 등산이란? 나에게 등산이란 밀당이다. 밀당이요? 그럼 다음에 희주님에게 등산이란? 나에게 등산이란 아주 큰 결심이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이지였습니다. 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인사. 나도 인사. 전시 나가네.
산타TV.